네, 여보세요? 백시동 세티원 예, 맞습니다. 유튜브 민턴트립 작가입니다. 저희가 작가가 있다는 걸 살짝 놀라셨죠? 아, 예. 그 대충 세티원님이 저 신청해 주셨어요. 보니까 백돌아의 체력. 네, 아, 저 체력은 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회 포함 6연패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또 우승해서 7연패인가 그럴 거예요. 혹시 그러면은 조가 A조로 나가신 거예요? 9를 이번에, 그러니까 최근에 B조로 나갔고요. 그때를 C조로 나가서 최근에 우승 많이 해서 지금 이제 A로 승급하고 이제, 그러니까 부대회 기준으로 A조로 승급했고 이제 B조로 이제 전국은 승급했습니다. 최근에 햇바닥이 좀 기시네요. 아, 예. 그러면 지금 A조에서 우승한 적은 없으신가요? 네, 없죠. 아직 그 출전 경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신청하게 된 계기가 멘터님하고 변두리님 이제 A조시잖아요. 위로 올라가기 전에 한번 이겨보고 올라가면 좀 자신감이 더 붙지 않을까 싶어서 신청했어요. 예, 좀 더 보니까 좀 더 큰 자신감을 위해서 저의 밑거름이 걸음이 되어주시길 빚는다, 네. 변두리를 찾습니다라고 쓰셨는데 양분이 돼주시길 바란 거죠. 아, 혹시 그 빈민턴과 변두리가 걸음이 될 정도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파트너가 양천구에 불빠따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뭐 라켓에 불이 붙어있나요? 아니요, 그냥 손목에 불이 붙어있습니다. 스매시가 강력하겠네요? 네, 많이 셉니다. 맞다는. 항상 나가면 네, 거의 수비는 상대편이 잘 못하는 편이에요. 변두리 스매싱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제가 봤을 땐 더 세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불빠따님이 더 세다고? 네네. 그래서 각오 한번 마지막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조랑 A조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자신감을 더 붙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두 분 죽여밟고 이제 B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오기 싫더라고요. 오는데. 아, 진짜. 이번 주는 빠따 먼저 맞고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쉽게 질 건가? 준정한 우승 반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오늘 네. 안 올 줄 알았어요. 지난주가 마지막 하루. 그래도 오기 있네요. 네. 아, 저번 주에 그 팀을 내가 이겼던 팀인데 그냥 쉽게 졌잖아. 아, 저 때문에 그래, 저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내가 실수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다릅니다. 이번 주 뭐가 다를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번 주 다릅니다. 참가자가 전보다 좀 약해요. 아닌가? 근데 6연패잖아요. 아, 맞다. 이번 참가자는요, 그 대회 지금 6연패 중입니다. 아, 지금 우승만 지금 6번 했다는 거야? 연속으로. A조에서?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얼마 전에 우승 또 했대. 아, 진짜? 7연승입니다. 7연패. 이번에 잡자. 이번에 잡고 우리 기세 올려야지. 지금 너무 다운돼 있어 우리. 네,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다르다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 했거든요. 나보다 약해 이러고 하고서 정말 약하게 깨졌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한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플레이를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자. 지지 말자. 이렇게 좀 수용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자, 오늘 해설과 또 편파 판정을 맡아주실 저 덕호의 유승우 코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니콕의 윤지영 코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번 주 보니까 해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두 분 재밌었어요. 점점 더 재밌어요. 한 주 한 주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해설만 아니 편파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받았는데 편파할 게 없어. 오늘은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번에 대회 끝나고 시합 끝나고 아미노리즌도 먹고 네네. 충분히 체력도 좋아지고 몸은 괜찮아요. 몸은 튼튼한데 마음이 아파서 네. 자, 저희 아미노리즌 이번에도 좀 협찬 주셨고요. 저희 응원 댓글 이번 몇 편마다 응원 댓글 해주시면요 두 분 뽑아서 이 두 팩씩 보내드릴 거예요. 두 팩씩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슈에이트 이번에도 또 협찬 주셨습니다. 아, 슈에이트. 자, 운동 끝나고 신발에다가 이렇게 뿌리시면요 탈취 효과가 좋고 그리고 되게 쾌적해요 냄새가. 네. 그 흔드는 다음에 6시간 뒤에 신으시면 돼요. 네, 또 여름이잖아요. 이 탈취제 필수 제품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응원 댓글 해주시면은 한 분께 요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지켜야죠. 진짜 저희 콘텐츠 못해요 이제. 이거 진짜 네. 이번에도 만약에 저희가 이거 뺏긴다. 제 생각에는 라켓을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퀄리티를 라켓. 지금 세트하냐고요? 그냥 뭐 다른 거 유니콘 라켓이라든지. 근데 아마 이 라켓 20만 원대 보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지금 참가자분들이 지금 엄청 많으세요. 막 경남, 막 전주. 근데 제 그분들 못 뽑아드리는 게 사실 죄송해요. 여기 한 경기 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저희 이 민턴 트립 우리 컨텐츠가 크면 저희가 경남도 갈 거고 나중에 통영도 가고 뭐 전주도 가고 네. 뭐 제주도도 가고 네. 뭐 LA 한인타운도 가고 네. 북극 뭐 남극 기지 막 이런 데도 가고 뭐 참가자분들 한번 모시도록 할까요? 자, 들어와 주세요. 자, 빨리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참가자분 많이 혹시 보셨다고요? 여기 덕곡에 덕곡 레슨 선생님이세요? 네, 예전에 레슨 받았었습니다. 예, 배울 게 없어가지고 이제 안 배우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럼 코킹 브이치킹을 마스터 하신 건가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좀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자, 지금 유견패 중이라고. 네, 맞습니다. 전국대회. 급수가. 전국대회요? 네. 근데 전국대회 시조에서 우승을 하잖아? 시조 우승급은 거의 A조야, 솔직히. 맞아. 그리고 유견패면? 기세가 지금 장난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2주 연속 패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기세가 지금 확 떨어져 있거든요. 저희에겐 희소식이네요. 본인들이 우리의 보약이 됐지. 우리가 본인들의 보약이 됐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제 맞네요. 우리는 이제 그동안 졌던 서론과 고통을 죄송하지만 전국 시조를 맛있게 냠냠 하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거를 받아서 오히려 기세를 세우고 이제 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개를 안 했네. 자, 각자 그 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대치동 세티완이라고 합니다. 잠깐만. 약간 느낌이 네, 약간 대치동 세티완. 미남이시네. 아, 그래서 본인 라켓 타러 왔네. 못 주지. 본인 라켓 타러 왔어. 아니, 제 거라고 하시면 가져갈 수 있다. 저는 양천구 불빠따. 불빠따? 불빠따? 왜 불빠따예요? 그렇게 오래 치진 않았는데 네. 상대로 만나셨던 분들이 다 빠따 소리가 좋다고. 빠따 소리가 좋다? 네. 근데 우리는 또 스매시 때릴 기회를 안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빠따 쓸 일은 없으실 거니까 집어넣는 거. 그리고 저도 한 빠따 하거든요. 빠따 대결 한번 하시죠. 네. 오! 빠따 대결 좋다. 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고친이 가르쳐봤잖아. 제가 볼 때는 체력만 지키면 될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랠리를 오래 가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19 안에 끝내. 오케이. 19 안에. 야. 자, 민정 트립. 자,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빅변의 민턴 트립 도전자 분 중에 분은 대치동 세티아완. 이분은 신청서에 제 걸음이 되어 주실 빅민턴 변두리를 찾습니다 하고 오셨거든요. 자, 오늘 과연 걸음을 찾을 수 있을지 대치동 세티아완 그리고 양천구 불빠따를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상대인 우리 빅민턴 변두리 지금 대회 2패 중이고요. 오늘만큼은 이겨야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서 왔습니다. 자, 빅민턴 변두리 소개합니다. 오늘 저번처럼 막 덤블링 하고 이렇게 나대지 않겠습니다. 네. 진정하게 가자고. 경거망동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저희랑 하면은 편하게 라켓을 뭐 가져가신다는 생각 으로 아마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만큼 다릅니다. 6연패 여기서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경기는 정말 편하게 가져왔죠. 자, 제가 리시브 먼저 하겠습니다. 리시브를 먼저 하신다고요? 우리 대치동 세티아완 대세죠. 대세. 대세. 대세라고 부르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대세님은 리시브를 선택. 양천구 군받다. 우리 빅민턴 변두리님 그냥 편집할 때 이거 좀 넣어주세요. 지금 이름이 너무 길어서 대세 양불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저쪽에서 시작했을 때 졌거든요. 오늘 여기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수맥이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조에서 우승을 2연패를 했단 말이에요. 시조? 저는 시조의 그 수준을 사실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조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그것도 이제 9대회가 아니라 전국대회죠. 전국대회. 전국대회. 근데 어쨌든 우리 국민선님 변두리님 A조니까 A조. 어쨌든 어떻게 될지 시조의 우승자냐 A조의 자존심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민턴이 서브로 아, 파이팅이 넘치네요. 확실히 대회 때 저는 파이팅으로 기세를 누른 것 같아요. 자, 자 세티아와 선수 시절 때 저런 거 하면 의도 맞았죠. 어디 공이 떨어지기 전에 파이팅을 하면서 많이 맞았는데 끝까지 안 봐? 저거는 저기 양천구 불빠따님이 빠따 때려야 되는 거예요. 저런 거는 근데 서브합니다. 좀 떴어요. 세티아완 오오 빠따 약했습니다. 이번에도 왼손 오른손 조합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빅변두가 두 번째 경기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그렇죠. 겪었죠. 약간 속았죠. 네, 많이 속았죠. 오 근데 마테오핀 와 확실히 대회 경험이 있다 보니까 헤어핀을 응수하는 그렇죠. 굉장히 공격권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기술이었습니다. 아쉽게 걸리긴 했지만
확실히 아이. 지금 빅변이 지난주랑 달라요. 다르긴 한데 오. 아직 초반이라 저번 시간도 그렇고 저번 경기도 그렇고 초반에는 좋습니다. 아. 초반에는 좋아요. 아, 그래? 후반부를 좀 봐야 돼요. 양쪽 다 파이팅이 넘치네요. 변두리님이 수비를 드라이브로 치다가 걸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시도였다고 봐요. 올리지 않고 드라이브로 쳤다는 건 걸리더라도 저렇게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초반에 서비스 지금 서비스로 좀 밀렸을 때는 저렇게 사이드로 가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게 가운데로? 안전하게 좀 코트 안쪽으로 집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경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를 보면 불바다 양충호 불바다님이 후위 쪽으로 빠지는 것보다 전이에 많이 있어요. 보여요, 보여. 지금 변두리님 친 길이 상대한테 읽히기 때문에 저렇게 당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은 특징이 칭찬을 하면 그 다음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칭찬을 하면 안 돼. 못한다, 못한다. 네, 못한다 해야 돼. 빅민턴 못한다. 그 말이 맞나요? 이건 뭐 국룰이죠. 자, 봅시다. 5대 5. 5대 5. 초반 팽팽한 싸움 이어갑니다. 아, 지금 빅민턴님이 굉장히 잘했어요. 이런 실수는 굉장히 잘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 넣고 나서 전위에서 지켜주는 플레이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고 봅니다. 한편 나갔죠. 올려주고 붙었다. 대세 올려주고 나이스 건드리고 불받다! 양청구 불받다. 제가 아까 전에 연습할 때 몸볼때 잠깐 봤거든요. 근데 불받다가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아까 연습할 때에 비해서 지금 조금 경기 들어가고 나서 긴장되다 보니까 어깨에 힘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오 지금 세티언 정말 세티언 다운 아 읽혔어요. 지금 상대가 전위에서 라켓을 들고 있는데 그 결로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하면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라켓 들고 있는 것을 피해서 빼주거나 아니면 헤어핀 놓거나 해야 되는데 너무 치기 좋게 주고 있죠. 지금도 치고 그냥 서 있죠. 구경하고 있죠. 지금 빅변 팀의 템포가 굉장히 좀 느려졌어요. 느려졌어. 좀 더 빠른 템포로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처럼 빠른 템포로 가져가 줘야 돼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 대세님과 양불님이 C조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른 A조의 템포를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좀 C조의 템포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두 분은 말려가고 있어요. 네. 게임을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야 돼요. 상대방이 가운데 코스를 공략하네요. 그러니까 템포를 빠르게 가져간다는 뜻을 모를까봐 설명하면은 언더보단 드라이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성 공격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왼손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왼손. 그렇죠. 이런 플레이. 지금 변두리님이 한 플레이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간 플레이거든요. 이렇게 드라이브로 주고 빠르게 준비해서 바로, 네, 바로 다시 라켓 들고 드라이브 때려주고 빠른 템포를 가져가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저런 것들이 많이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템포를 가져가죠. 계속 변두리님이 지금 템포를 찾았어요. 자기 템포대로 가야 돼요. 이 빠른 템포. C조 템포로 가면 안 됩니다. 빅민턴. 변두리님이 굉장히 영리하게 지금 한두 번 라켓 든 거에 당하고 나서 사이즈 쪽을 빼기 시작했어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빅민턴 서비스 얻고 실수를 합니다. 빅민턴 지금 이 실점은요 한 4점은 실점한 거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빅변이 역전할 수 있을지. 방금 빅민턴님이 그 전에 실수를 만회한 듯한 수비로 좋은 점수 지켜냈습니다. 야 저 코스 제가 지난주에 알려줬던 코스인데 야 저거를 야 아주 좋은 코스 롱 서비스 넣기 굉장히 좋은 코스거든요. 저기가
저건 반대로 제가 지난주에 하지 말라고 했던 플레이인데 바로 해버리네요. 아 저거 아쉽습니다. 자, 12대 12 굉장히 치열한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 껐다! 양악선 스매싱이 좋네요. 양천구 불바다님이 직선 스매싱보다 대각선 스매싱이 조금 더 예리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좀 템포가 느린 느낌 아니에요? 지금 결국 잘하긴 하지만 결국 시조예요. 시조 템포인 것 같아. 그래서 두 분이 훨씬 더 빠른 드라이브, 빠른 템포로 가져가면 쉽게 이길 경기인데 저 템포로 따라가고 있어. 지난번과 다르게 우리가 오히려 주도를 해야 돼요. 빠르게 드라이브 밀어놓고 라켓 들고 잡아주고 대신 드라이브 싸움을 걸었으면 라켓 들고서 잡아주고 이런 걸 하면은 이길 것 같아. 그 제 생각에는 지난주 지난주는 우리가 조금 안 딸렸다면 이번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말리고 있는 거야. 우리 템포 빠르게 가져가. 저도 좀 느껴져요. 좀만 집중하면 주도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느껴져요. 빠르게 지금 말려서 천천히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볼이 느리긴 해요. 확실히 볼이 그 확실히 좀 낫지 않아요? 저번보다는? 네, 그렇긴 한데 저희가 하도 2연패 하니까 좀 긴장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중간 볼 이렇게 빼고 이렇게 드랍 스윙 치고 과감하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안 나오네. 대치동 세트만? 그분이 좀 드롭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려. 채운 시간에 그거 빨리 들어가서 좀 중간 볼로 빨리 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그 속도에 또 똑같이 느리게 맞춰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템포를 한마디로 올리라는 거예요. 좀 리듬하고 템포. 빨리. 알겠습니다. 빨리. 까. 지금처럼 애매 떴을 때는 대각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대박. 질러갈게. 오른쪽 보다는 왼쪽 높이 편하거든요.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 자주 할 테니까 하고 제가 이쪽 볼 거예요. 직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대편만 좀 잘 봐주세요. 빅민턴이 이제 빅변의 민턴 트립. 과연 3연패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2연패를 끊고 다시 1승을 챙길 것이냐? 그 경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 없어요. 안전하게 해도 충분히 찬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빅변은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아, 아니죠. 이거는 갖다 주는 길이었어요. 자, 근데 무엇을 시도한 건지는 알겠지만 네트 상단이 아니라면 그런 시도는 굉장히 위험한 시도였어요. 리스크 있는 시도였죠.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그 대치동 세티아만님과 양천구 불바다님을 기세를 올려주면 안 돼요. 이분들 지금 굉장히 빠르게 로테이션 하고 있기 때문에 기세 올려주지 말고 우리가 바짝 쪼여가지고 점수 올려야 됩니다. 불바다 리시브. 잘했는데 마지막 집중력. 지금 빅민턴님이 후반부에서 집중력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살짝 나왔어요. 아우, 세태현님은 정말로 좀 세태현이랑 좀 닮은 구석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느낌이요. 이따가 근데 그냥 쉽게 올려주면 안 돼. 불빠따님이 생각보다 그렇게 불빠따는 아니니. 지금 빅민턴님 너무 쉽게 올려줘요. 너무 쉽게. 그 마치 수비 연습을 하듯이 저렇게 쉽게 올려주면은 C조든 B조든 A조든 다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양쪽으로 흔들어준다던가 아니면 빠른 언더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세 올려주면 안 돼요. 여기 딱 붙어야 돼요. 빅민턴! 저런 걸 하나씩 건드려주는 게 파트너 입장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전위에서는 저런 걸 건드려주는 것까지 준비를 하셔야지 넣고 숨어있으면 안 돼요. 역시 변두리. 지금 변두리님 네트 앞에서 뜬 공을 드라이브로 잘 처리를 했어요. 지금 같은 거 다시 났으면은 다시 올라오고 다시 때리고 그런 작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드라이브로 밀어놓고 잡아주고 이런 플레이를 해야 지금 이 팀에게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살짝 행운의 점수였죠. 근데 지금 빅민턴이 서비스 그 수비 드라이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식으로 빠른 템포로 상대를 좀
유인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사이드로 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직선다 이거. 상대 왼손잡이 생각해야 돼요. 집중해야 됩니다. 또 후반부 이후 점수가 불안불안합니다. 지금은 이제 공격을 해야 돼요. 다시. 아까 말했던 템포가 안 나오네요. 지금. 지금은 이제 템포를 좀 늦추더라도 공격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무리할 필요 없어요. 넘기고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는데 무리해서 끝내려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급하지 않게. 그렇지. 지금 약 강으로 가야 돼요. 아직 경기 안 끝났어요.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하나하나 공격하면서. 자, 아직 경기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유철아, 한 번에 끝내려지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너무 막 조급해 보여요 지금. 조급해 보여.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좀 중간 불 붙여놓고 자, 그냥 앞에서 툭 건드려주고 다시 올라오면 때리고 이렇게 돼야 돼. 중간 불 하기 힘든 거 빌미터 그냥 올리세요. 이제 애매하게 주지 마. 아이고. 자, 이번 점수 굉장히 컸어요. 점수를 잃을 뻔했지만 빅민터님이 간신히 받아서 살려가지고 점수를 이어졌거든요. 자, 이번 랠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왼손 왼손 이러면 안되고. 그렇지. 저런 수비가 사실 많이 나와야 지금은 되거든요. 지금은 이런 플레이를 해야 돼요. 지금 애매하게 드라이브 걸고 하지 말고 지금은 올릴 때 확실히 올려주고 놀 때 가볍게 놔줘서 공격할 수 있게. 무리한 플레이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와, 잘했어요. 자, 지금 변두리님이 올릴 때 확실히 올려야 되는데 애매하게 붙이고 있어요. 지금 확실한 플레이, 확실하게. 올릴 때 확실하게 올리고. 양천구 불빠따.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번 경기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빅변트립 최초로 이제 20점을 같이 올라가는 점수가 그렇죠. 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좀 더 박빙이네요. 드디어 20점 고지를 넘었어요, 빅변. 이 중요한 순간에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걸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이 지금 이 서비스 실수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됩니다. 지금 아무래도 빅변이 2패를 했고 그리고 A조라는 그 압박감과 중압감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고 긴장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 지금 불빠따님과 세티아와님은 좀 편하게 경기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중압감을 좀 더 그렇죠. 부담감과 중압감을 이겨내고서 과연 멋지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경기 판치 앞을 알 수 없고요. 참고로 경기는 듀스까지 합니다. 듀스 있어요. 자, 과연 빅변이 이 민턴 트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 굉장히 라켓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지켜낼 수 있을지. 원님은 오늘도 보내줘야 되는 건지. 지금 빅터 과장님이 굉장히 손에 땀을 쥐면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거든요. 불빠따. 잠시 해설자의 본분을 잊고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뭐 편파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지금 불빠따 세티아원 팀은 매치 포인트에 변두리! 변두리 스매시! 듀스! 자, 이 경기는 듀스로 갑니다. 변두리의 강력한 강스매싱이 이 경기를 듀스로 이끕니다. 자, 빅변의 민턴 트립에는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혹시 빅변의 민턴 트립을 보고 계실 협찬사 관계자분들은 편하게 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변두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잊어버리면 됩니다. 잊어버리면. 이대로 끝이 났네요. 이번 경기도 빅변의 패배로 빅변의 패배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빅변을 사랑해주신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은 계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연락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둘이 굉장히 좀 멀리 멀어졌거든요. 제가 목표를 1승으로 네,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두 분의 네,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이 차이를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지금 변두리가 준자강 우승으로 주가를 한참 치고 있었는데 마치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마냥 지금 주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아, 준하씨, 원효씨. 저쪽 가세요. 네. 아이고, 어려. 이거랑 어, 하나 더 있죠. 저쪽 라켓이랑. 추에 있게 생각해요. 어제 건가? 아, 잘하시네. 아, 아직 망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계속 찍고 계세요. 어디 보여요? 아, 빅터가 이제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연속 세 번을 질 거라고 아마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와, 전화 통화로. 잠깐만, 빅터로 네, 이행사 하나씩 가자 일단. 빅민턴은? 턴. 아, 터. 터. 터러. 터졌다. 터졌다. 터졌지만. 네. 야, 네가 해. 나 실패했어. 네. 이제 잘해야 돼, 빅터 이행신. 제가 읊어 드릴게. 빅터야. 터. 미안. 예? 터. 터요. 터. 이행신이라고. 그 시적 허용. 시적 허용. 시적 허용. 예. 지금 멘탈 나갔다. 아, 제가 약간 3주 연속 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부담감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3주째 찍잖아요. 네. 이번에 사실 재물이었어요, 저희. 저희만 시조였나요? 그러면 다 전국의 조였고 이번에 시조에서 오케이, 뭐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만 진짜 빡세게 해보자. 세 번째 팀 맛있게 먹자. 하면 또 이거 라켓 나가면 안 되니까 다 라켓. 네, 나가면 안 되잖아요, 또 이거. 저희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 드려야죠, 어떻게? 빅터 이행시 한번 가요. 빅. 빅터. 터. 터졌 다시. 터져. 다시 빅. 빅민턴. 터. 터트렸다. 야! 빅! 빅터도 터! 터졌다. 자, 빅터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미노리즈 1인당 2개씩 이거 하나에 3만 5천 원씩 해서 7만 원. 7만 원. 그리고 저기 탈취제 지금 지금 발냄새 장난 아니야. 아, 제가 발냄새 한 발냄새입니다. 발냄새랑 지금 아 꿉꿉하게 지금 세균 막 번식 네, 박테리아 빨리 이따 끝나고 꼭 뿌리시고 꼬랑내 이걸로 해결하시면 아유, 되겠습니다. 예. 안 되는 거 뿌리는데. 슈에이트입니다. 슈에이트. 따끈따끈해. 네.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아, 진짜 세티완이 이렇게 가져가네요. 야, 아, 근데 빅터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세티완이 세티완 거 써야죠. 그건 맞아. 그니까. 그거는 맞아. 아, 세티완인데 이거 안톤 센 거 쓰실 거야? 아, 세티완 거 써야죠. 세티완, 세티완, 아, 네. 그럼 다음부터 닉네임은 아산으로 바꾸세요. 아산 세티완. 조합이 딱 맞네. 아산 불빠따 세티완. 빅터,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영상 댓글 남겨주시면 세 분께 이렇게 아미노리즌 두 팩씩 두 분께 드릴 거고요. 한 분께는 요거 슈에이트 신발 탈취제 한번 드릴 거니까 저희 응원 댓글 또는 너무 욕은 하지 마시고요. 그럼 추방이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4회 민턴 트립 4회가 과연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빅터의 손에 달렸습니다. 두 분 다음 참가자분들에게 네, 좀 뭐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저희가 시조라고 해서 아니 이제 시조에서 비조로 승급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저희한테 졌다고 이게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정말 생각보다 너무 잘하십니다. 이게 빅민턴님은 전이도 잘 잡으시고 이제 변두리님도 잘 치시니까 얕봤다가 큰 코 다 치실 수 있으니까 좀 끝까지 처음부터 집중하셔서 꼭 4연패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사실 불빠따인데 이게 주변에서 에이조한테 안 통한다, 네, 약간 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약간 진짜 통하나?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왔는데 아마 오늘 몇 장면 나가겠죠? 유철아 이번 거 그 스매시 있잖아. 대각선 스매시 아까 세 개. 네. 다 빼, 다 빼. 이번 편 없애버려 그냥. 자, 여러분 민턴 트림 많이 사랑해 주시고 4편 꼭 찍자고. 네, 돌아오겠습니다. 자, 빅터 화이팅으로 합시다. 네. 자, 빅터 화이팅! 유철아 다른 컨텐츠로 가야 할 것 같다. 민턴 트림 말고. 가슴을 태인 것처럼.